아시아 최초의 국제 영화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5년 전에 문을 연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가 바로 그곳입니다. 최근에는 이 학교를 거쳐간 학생의 작품이 캄보디아 최초로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 초청이 되기도 해 화제인데요. 자, 기획보도 시내 부산 신로그인. 오늘은 아시아 영화인재를 키워내는 도시로 성장한 부산의 현재를 보시겠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수영구에 위치한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입니다. 이날 강의는 아시아 영화사, 영화 기생충의 영어 번역자인 달시 파켓 교수가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영화 자막 번역가이자 평론가, 배우로 활동 중인 파켓 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이 학교의 겸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 프로듀서에 있어서 한국 영화계 많이 발전했는데 이제 아시아에서 더 각자 발전할 수 있게 우리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는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로 지정된 부산시가 아시아 최초로 설립한 영화 영상 교육 기관입니다. 온라인 과정을 통해 영화 제작의 기본을 배운 수료생 가운데 우수 학생은 부산으로 초청해 영화 제작 전문 심화 과정을 가르칩니다. 영화 산업, 미디어와 기술 등 교과목을 통해 세계 영화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아시아 영화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게 이 학교의 목표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아시아 18개 나라 26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예멘에서 온 라미아 알리 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It's the first step to my dream. So I'm very excited and helpful this scholarship or program will be useful and helpful to me.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는 2016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25개 나라 88명의 영화인을 배출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학교의 기획 제작 워크숍을 통해 개발된 능 카빅 감독의 장편 영화 화이트 빌딩이 캄보디아 영화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 gratitude to the Asian Film School that always helping us to train Cambodian filmmakers to have the clear skill in the global film industry.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에는 영화제와 부산 영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단편 영화 제작 워크숍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가 부산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콘텐츠로 꼽히는 영화. 부산은 이제 아시아 영화 인재를 키워내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 영화 산업에도 기여하는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